자, what is the passage mainly about? 이 글의 주제가 뭐냐라고 물었어요. The best time of snow for snowball. 스노우볼을 위해서 이 눈의 최상의 형태라고 하면 일부 이야기가 되겠죠. The interesting science, 재밌는 과학 behind snow. 이눈 뒤에 숨겨져 있는 재밌는 과학, 요게 바로 정답이 되겠죠. The difference between snow and sleet. 눈과 진눈깨비 사이에서의 차이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게 정답은 안 되겠죠. 자, 왼부터 바로 치고 drop of water meet cold air whole time. 자, 뭐야? 이 slit가 언제 만들어지는데 이게 진눈깨비거든요. 자, 진눈깨비는 언제 만들어지냐고 물었어요. 물에 떨어진 물방울은요, 밑 맞나요? 차가운 공기를 하루 종일 만나면 얘는 눈이었죠. 이 물에 물방울이 따뜻한 공기를 만나요. 전체 시간 동안 얘는 비였습니다. When water, 물에 물방울이 따뜻한 공기를 만났다가 다시 차가운 공기를 만나면 진눈깨비가 되는 거였습니다. When the drops of fall through. 자, 이 물방울이 떨어졌어요. 뭐 하는 동안에 전체 시간에, 전체의 시간에 이 차가운 공기에 떨어졌었을 때 그들은 엽니다. 재밌는 패턴으로 엽니다. What makes 가벼운 것. 무엇이 가볍게 그리고 파우더하게 만드냐면 moisture이라고 하면 습기잖아. 이 습기가 많게 되면 당연히 무거워지겠지. dry 하면 마른이지. 마르니까 당연히 펄펄 날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sticky라고 하면 딱딱한, 쩍쩍 붙는 땅인데 얘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What kind of snow are good for making snowball and skiing? 뭐야? 이 스노우볼과 스키를 타는데 좋은 게 뭐냐면 fluffy snow야. 이좀 찐득한 snow가 되겠죠. 어디에 좋냐면 스노우볼을 만드는 데 좋고요. powdery snow는 스키를 타는데 좋다고 합니다. When drops of water, 이 물방울이, 구름 속의 물방울이 더 커지고 더 무거워졌었을 때 그들이, 아니, 아니지. 내려가면서 공기가 차가우면 얼겠죠. Powdery snow는 부드럽지 않아. 하지만, 끈적끈적해? 아니, Powdery snow는 완전 부드럽죠. 그럼 FTT가 오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가볼게요. Cause one. Drop of water. 이 물방울이 떨어져서 따뜻한 공기를 만났으면 비로 되는 거죠. The drop falls to the ground as rain. Drop of water이 떨어졌어요. 따뜻한 공기. 그 다음에 차가운 공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sleet, 진눈깨비가 되는 겁니다. Drop of water이 차가운 공기만 만났다고 하면 drop falls to the ground, snow로 떨어지겠죠. 여기서 지금 보셔야 되는 게 어떤 공기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가볼게요. There is some interesting science. 눈 뒤에는 재밌는 과학이 있어요. 겨울에 drops of water in cloud. 이 구름 속의 물방울들이 더 커지고 더 무거워졌어. 그때 그들이 떨어집니다. 만약에 그들이 따뜻한 온도를 만났을 때 만난다면 물방울들은 비가 되고요. 때때로 이 raindrop은요, sleet, 진눈깨비가 됩니다. 만약 그들이 차가운 공기를 다시 만나게 되면 만약에 이 물방울들이 go through cold air 차가운 공기를 다시 만나게 됐었을 차가운 공기만 만나면 그들은 눈으로서 떨어지고요. The moisture in the air 공기 속에 있는 습기가 makes the snowflake 눈을 만들 어떻게 눈을 만들어요? stick 붙게 만들어요. 쉽게. 하지만 dry air 이 건조한 공기는 가볍고 파우더리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